청와대에서는 분명히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각 그 부처에 심지어 산하기관까지. 그러면은 그 인사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민정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다 체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책 저기 블랙리스트라고 이렇게 저기 쉬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산하기 특히 산하기관 같은 데 보면은 전 정권에서 이제 임명된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정당한 게 아니라 소위 흔히 저희가 말하는 이제 낙하산 인사라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 낙하산 인사라고 이제 부르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정권이 바뀌면 그분들 미련 없이 사표 쓰고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전 정권에서 공로로 들어간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면 후임자들이 맡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대통령 중심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에요. 대통령이 그 밑에 하부까지 전부 다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임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과를 국민들의 판단을 해서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 뭐 2년 임기, 사장 3년 임기 내가 3년 다 채우겠다. 예. 그거는 찌질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있어서. 한국당 지도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김준규 후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자정작용이 김 후보한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싶고요. 저는 김 후보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저는 한국당 지도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해서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한국당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후배 정치인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반증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한성교 예. 의원이 예. 또 김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당 전대가 국민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을 주는 건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김준규 후보라든지 한성교 또 선거관리위원장이 네. 김준규 후보를 좀 편들고 나선 부분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누가 뭐래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정파나 이념, 지역을 떠나서 존경을 해주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과거에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귀태, 예.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란 이런 발언이 있었고 또 저기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성적인 문제를 예, 그림을 예. 그려서 그 전신하게 해준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다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한테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은 누가 지켜주셔야 되냐면 바로 국민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 정파를 막론하고 예. 예를 들어가지고 막말 정치인 그다음에 품격을 떠받친 정치인들은 꼭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시면 네. 다시는 이와 같은 망언들이 공공연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품격은 누가 지키느냐? 국민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품격은 국민이 지켜야 한다. 상당히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면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막말 아니면 탄핵에 대한 얘기 그게 맞습니다. 거의 다 거기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탄핵 얘기 나올 때 보면 이번에 태블릿 PC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조작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황교안 후보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무려 네 번이나 오락가락 말을 좀 바꾸고 계세요. 첫 번째 당시 탄핵 당시 대통령 관한대행 총리 시절에는 담화문을 네. 발표해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모 방송 토론회에서는 탄핵이 타당한지 동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반대 의사를 또 밝히셨고. 그게 이제 여론의 문제로 지적이 되니까 세모를 들고 싶었었다. 탄핵은 예. 존중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또 약간 모호하게 얘기하시더니 드디어는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예. 태블릿 PC에 대한 증거 불인정 발언까지 지금 하셨습니다. 아, 저는 탄핵 존중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가 드디어는 탄핵 절차를 문제 삼고 태블릿 PC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좀 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예. 법조인 출신답지 않은 저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황 후보가 무엇을 망각하고 계시냐면 탄핵은 헌재가 내린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민이 엄중하게 내린 심판이라는 부분을 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지지율을 달리시고 있으셔서 예. 황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황 후보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대표가 되시면 전대를 치르고 있는 지금도 곤혹스럽지만 당이 전대 이후에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좀 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정치 지도자는 그게 보수적인 철학이든 진보적인 철학이든 국민들에게 발표할 때는 입장이 명료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황 후보가 그날그날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계속 말을 바꾸고 계신데 이것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태도다. 이 부분도 황 후보께서 유의하실 사항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대해서 모호하게 입장을 내놓다가 어쨌든 반대쪽으로 가는 듯한 지금 방향이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황교안 후보는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각종 지표상으로 볼 때는 1위를 하고 있는 후보거든요. 예. 그래서 1위 하고 있는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크게 문제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첫 번째 가장 강할 거예요. 다만 저희들이 일반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은 적어도 공당의 이제 대표가 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쩌면은 뭐 과거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차기 그 대통령 그 선호도에서 네. 뭐 1위까지 한 후보시라면은 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큰 고민입니다. 탄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라는 이게 자유한국당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당원들은 그 탄핵은 잘못됐다고 보고 여전히 태블릿 PC 문제가 조작됐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같은 분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은 구속당했지 않습니까? 예. 법원에서는 아직 현재까지는 1심, 예. 예, 현재까지는 법원 판결은 뭐냐면은 태블릿 PC가 조작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이제 판단 근거를 했는데 황교안 후보께서 이번에 이제 태블릿 PC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그거를 좀 되는 게 맞다. 만약에 주장을 할 것 같았으면은 예. 정확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좀 명확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세 분의 후보가 정확하게 어떤 이 준비가 없이 그냥 얼떨결에 나와서 마치 치러진 전당대회처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비전이 없다. 예, 잘 안 보이는 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제가 보는 이 판세의 총평입니다. 그 와중에 2위 싸움이 중요하다 이런 기사들도 요즘 네네, 많이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2위가 네네. 가지는 의미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근데 지금 저기 우리 박사님 앵커께서 저기 박사님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 1위라고 아마 이거 어대왕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대왕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뭐 황교안 후보 될 것이다라는 예. 가정하에서 2위를 뭐 오세훈 후보나 이제 김진태 후보 누가 할 것이냐 이제 문제인데 뭐 저도 이제 어대왕은 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되고요. 예. 다만 2위 후보에 관한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2위가 만약에 김진태 후보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TK 핵심들과 소위 말하는 태극기 저기 시민들 그분들이 끊임없이 김진태 후보에 쌓여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예. 반면에 오세훈 후보가 2위가 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도권에서 무엇인가 보여줬다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겠죠. 그래서 2위 싸움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대왕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지금 황교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어차피 건데. 어차피 당대표는 황교안의 어대왕이죠. 네. 그런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차기 네. 당대표감으로 오세훈 후보 1등. 네. 그런데 한국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저희 예상하는 대로 황교안 후보거든요. 네. 이 갭은 만약에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좀 어떻게 앞으로 극복할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는 높게 나오고 네. 이제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 보수적인 어젠다를 계속 이끌고 있는 이제 황교안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가 앓고 있는 딜레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반 대중선거와는 달리 전당대회는 이제 핵심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유력 후보부터 많은 지도부가 국민들 눈높이에서 민심을 들여다보는 정치 행보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핵심 지지층을 상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지지와 핵심 지지자의 지지에 큰 괴리차가 난다고 보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전당대회 결과가 황교안 후보나 김진태 후보처럼 핵심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이슈 파이팅을 했던 분들이 압도적으로 표가 나오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은 인정해야 한다라는 예. 소신반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3등 또는 아주 적은 표가 나온다면 저는 지금 이 흐름이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어져서 탄핵에 대한 반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또는 더 나아가 대선 불복에 관련된 입장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일반 국민의 지지가 전당대회에 많이 투영이 돼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 또는 많은 득표율로 2등을 한다면 한국 전당대회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아마 한국당 내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자정작용이 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아무래도 국민 민도에 맞는 어떤 정당의 운영 구조로 돌아가기에 좀 용이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환경부 체크리스트냐 블랙리스트냐 이걸 두고 지금 여야가 굉장히 공방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야당 반응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우리는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그러고 만드는 그런 경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체크리스트라고 하던 인사 파일은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문수지 이런 황당한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자 모르쇠로 부인하고 강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3년 전에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을 리플레이하여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환경부 문건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이 방송에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주제났을 때 말씀을 부임해드린 게 있습니다. 아,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각 부처에 심지어 산하기관까지. 그러면은 그 인사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민정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다 체크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예.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저기 블랙리스트라고 이렇게 저기 쉬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산하기 특히 산하기관 같은 데 보면은 전 정권에서 이제 임명된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정당한 게 아니라 소위 흔히 저희가 말하는 이제 낙하산 인사라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 낙하산 인사라고 이제 부르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정권이 바뀌면 그분들 미련 없이 사표 쓰고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전 정권에서 공로로 들어간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면 후임자들이 맡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대통령 중심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에요. 대통령이 그 밑에 하부까지 전부 다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임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과를 국민들의 판단을 해서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 뭐 2년 임기, 사장 3년 임기 내가 3년 다 채우겠다. 예. 그거는 찌질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돼서 찌질한 거고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현 정부에서 억지로 그분들을 물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트집 잡기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좀 작은 부분까지 뭐 먼지털이식을 해가지고 쫓아내게 만든다. 요거는 좀 직권남용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표적 감사를 한 듯한 내용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아직 발표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일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산하기관 임원진들에 대한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데 자의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어떤 가압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사표를 내게 했다면 그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로 시시비비를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이제 주장을 해주셔서 네. 뭐 같은 주장이라 이제 부원하진 않겠고요. 이제 제가 뭐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네. 잠시 그 문재인 정부 초기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탄핵 과정을 길게 거치는 동안에 탄핵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부문에 있어서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정부를 출범시켰던 초기에 저희의 주된 임무는 비어있던 많은 공직자의 자리, 산하기관장의 자리를 좋은 인재로 채우는데 네. 굉장히 급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전 정부에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이라 할지라도 법적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 갈 새로운 인재들을 추천하는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인사 자료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반증은 사후 인사 결과를 봐도 반증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수가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대다수는 자신의 임기를 채웠을 뿐더러 오히려 새 정부가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본인의 임기를 초과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에 나왔다는 것은 모두를 다 몰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인사에 필요한 자료였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자의가 아닌 어떤 강압에 의해서 만일 사태가 이루어졌다면 네.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이전 정권에 만들었던 블랙리스트와 형식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 왜 여기 이 정권에서만 꼭 그걸 체크리스트라고 이름 붙이는 거냐?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체크리스트에도 동의하지 않고요. 예.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문광부가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이런 방송 출연이라든가 문화계 활동이라든가 예. 이런 것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라는 명단이었고 다수가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어떤 연예인이나 예술인 같은 경우는 8-9년 이상 실제로 활동을 못했던 것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는 저희가 정상적인 대선을 치렀으면 인수위를 거쳤을 것이고 인수위 때 당연히 해당 부처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자료입니다. 예. 우리 부처의 산하기관은 총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의 임기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남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남았다. 예. 이 사람들의 주요 경력은 새누리당 출신도 있고 교수 출신도 있다. 당연히 저희들이 그 인사자료를 보고받아야 예. 그 사람들의 임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어떻게 정부와 산하기관에 인재들을 보낼 것이냐는 로드맵을 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인사에 필요한 인사 기본적인 자료일 뿐이지 그 리스트 자체가 블랙리스트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2월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임시국회 정상화는 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이제 어려울 겁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네. 막바지에 있었고 있기 때문에 거기야 모두 신경이 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미국 정상회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여기에 온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는 2월 임시국회는 아마 개최하기가 어렵다. 이게 아마 현실의 분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춘추관장 그리고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